행복 더하기. 사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게. 다만 행복이 이제 관점이나 철학이나 기준점이나 이건 다 다르겠죠. 어떤 것이 행복이 나는 건 다르겠지만은 결국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에 있어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목표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더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정 문제, 한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이 살림살이 재정이 넉넉하고 또 어떤 부담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빚을 안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 가시면 좀 불편하죠. 전 빚만 보면 하는 얘기 들으실 때. 사실 우리 지역의 부채가 제가 2년 전에 취임할 때 약 13조 정도 됐는데 이자로만 쳐도 1년에 한 4천억 정도 나가야 되는 이 구조를 갖고는 시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제 임기 중에 이런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부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저를 비롯한 공직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해서 한 2조 정도가 지금 빚이 줄었고 앞으로 2년 뒤에는 9조 이하로 주시는 걸 목표로 지금 더 갈 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 부채는 12년 동안 부채가 줄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늘어왔는데 이제 2014년을 고비로 해서 15, 16 이제 줄어들어가는 추세이고 특히 예산에 비해서 채무의 비율이 여기 37.5%로 나와있었지만 실제는 가장 높을 땐 39.9%. 40%가 되면 재정 위기단체가 돼가지고 사실은 거의 파산 직전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33%대로 지금 떨어져 있고 올해는 31% 연말이면 될 걸 보고 앞으로 25% 이하로 내후년까지 줄이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25% 이하가 되면 완전 재정 정상 단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채를 많이 갚을 수 있었던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돈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확보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씀씀이를 좀 주시거나 조정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표현도 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년 전에 비해서 국가에서 받는 돈이 2조 2천억에서 2조 8천억으로 약 1천억 정도를 더 받아주고 특히 이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뭐 어디다 써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교부받는 돈, 교부금인데 이거는 한 2천억 정도 받는 거를 연속적으로 한 4천억 내외를 받고 내년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2년 동안에 그 전보다 한 1조 정도 더 확보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세의 수입을 확충시켜 나가고 일부 자산도 매각하고 재정 운영에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세출 구조, 쓰는 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지금도 아니말로다가 시민들이 많은 때에 따른 원성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당장이 뭐 인심 쓰기식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를 받고 일을 했는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나가면서 한 2조에 채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중앙에 수고심한 방문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인천발 KTX는 뒤에서 교통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교통 문제라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미래 희망적으로 바뀌는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금 송도 컨벤션에서 세계 부동산 박람회 엑스포를 하고 지금 3일까지 진행되지만 또 그 바로 이어서는 글로벌 캠퍼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신개관, 삼계교 개관 행사를 하고, 사실 이런 데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공항과 항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이런 새로운 국제도시가 있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원도심 문제. 예, 이 문제는 우리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그 당시 보니까 212군데의 저희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거의 폐지가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낙담해하고 있는데 이걸 123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할 건 하고 해제할 건 해제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한다는데 인천에서는 지금 뉴스데이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아주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대통령까지 오셔서 도와주고 청춘이 주고 십정이 주고 또 송림도 이번에 그 전도관적 백보번지를 비롯해서 청천 5호 지역 등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도심 재생하는데 시민 중심에 편의적으로 운영되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8년간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매입할 수도 있고 또 임대료도 5년 5%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지역 곳곳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돼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단 10도시는 뭐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발표가 되고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조만간에 지금 막바지에 두바이의 스마트 시티가 참여하는 이것이 이제 협약이 돼서 추진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새로운 도시 모델이 생깁니다. 그건 지금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신도시와 다른 비즈니스, 교육, 문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콤플렉스가 되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기본적으로 5조에서 나중에 한 30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1년 반 동안의 협상을 거쳐서 지금 최종 막바지 뭐 그동안 MOU, MOA 다 했지만 지금 가격 협상 등 막바지 계약을 하기 위한 마지막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또 그 우원시티는 그 서인천 나들목 그 주변 가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10년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동안 멈춰 서 있으면서 사실 하루에 이자만 2억 4천만 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재정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LH하고 정상화 합의를 하고 올 하반기에는 단지 공사부터 착공을 합니다. 지금 도로부터 지금 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연결 교육도 뒤에 교통주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메리치 문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 부족이나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메리치는 30년 전에 그 인천의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도로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동안 매립자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매립자의 면적이 지금 아라뱃길 다 나가고도 약 1540만 평방미터니까 500만 평이 넘는 거예요. 여의도에 한 6배 되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죠. 이 부분을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2016년 올해까지 하면은 다 매립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쓰레기 정책이 종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반밖에 매립을 못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2, 3, 4 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2 매립장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많이 이제 우리가 감량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16년까지 하도록 있으니까 2016년 종료하고 말아라. 그것이 이제 그런 주장이 있죠.
제가 시장이 돼서 근데 이걸 종료한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면 제가 종료하죠 당연히. 그런데 수도권에 쓰니까 종료에 제가 한다고 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이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직 토지도 아니에요. 매립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인데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는 여기 매립 면허 소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인천시 행정구역에 있다는 것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돼 하도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매립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2,500만 쓰레기가 갈 수 있는 데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직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시장하고 6개월 동안에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뭐냐면은 3사 매립장이 있는데 3 매립장의 일부 3-1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한 6년에서 뭐 9년, 10년 요거를 매립할 수 있는 그 이 매립장을 쓰되 대체 매립지를 그동안 마련합니다. 대체 매립지가 있어 이거를 종료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 매립지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 올 하반기에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이 아닌 다른 데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는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3-1 공부를 매립하도록 하되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매립지를 전체를 인천시로 넘겨라. 그래서 매립지가 인천시로 넘어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우회 이제 동의안 제출됐고 환경부권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아마 이 매립지가 인천에 오게 되면 이 재산적 가치만 해도 현재 가치는 1조 8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매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골프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아까 백혈들도 들어가고 앞으로는 이 매립이 지금과 같은 매립이 아니라 직접 매립은 불가능한 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매립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소각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제한적인 면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 조성될 기간만 하고 매립지 전체가 인천시로 이양이 되고 매립지 관리공사도 지금 국가공사로 되는데 인천시 이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매립지를 그동안 25년 동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소위 매립 쓰레기가 들어올 때 가산금을 부여받고 올해부터 500억 이상이 인천시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립지 정책은 앞으로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정말 인천시의 가장 보물단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것은 앞으로 여기 테마파크 조성도 이미 많은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왔고 이게 완전히 또 새로운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매립지 정책이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앞으로 정말 소중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가치재창조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세 가지를 이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는 게 하나는 재정 건전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차도시가 아닌 부자도시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현안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결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각종 원도시 문제, 검단 신도시 문제, 노원시티 문제, 매립지 문제 등등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가 임무고 또 하나는 인천의 가치의 창조.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은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요. 인천은 대한창조도시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킨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많죠. 그 이전에는 물론 우리 강화와 같이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선사시대의 유적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붐이 있었던 수도였던 곳이 아닙니까? 이런 역사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168개의 섬이 있고 이런 지역은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없죠. 세계적인 공항, 항만, 그 다음에 이 많은 섬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8개 지역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1위의 경제적 구역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올해는 우리 면적도 우리 대도시 1위입니다. 1위 면적이 우리가 이제 1063평방킬로미터가 오게 됩니다. 인천은 자꾸 땅이 늘어나니까요. 자꾸 늘어나니까. 서울이 땅이 늘어나겠습니까? 대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대신이 늘어나겠습니까? 서울은 한 605인가요? 600 정도밖에 안 돼요. 인천이 거의 1.7배 정도 되죠. 1063평. 지금까지는 울산이 제일 컸습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 넓어갖고. 근데 드디어 인천이 올해 면적도 1위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인천의 많은 역사성, 문화성, 인프라,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가치, 이런 걸 제대로 살려서 인천의 미래의 발전을 동원해 나간다. 그게 가치의 창조다. 우리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되살리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하나 이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천의 가치의 창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측면에서 개념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문학산, 이것도 우리 고유의 정말 20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비료 문화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었죠. 지난해 10월 15일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을 개방했습니다. 50년 만에 문학산 정상을 개방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1883년 재무포지역으로 그 개항이 돼서 산업화 근대화를 시작한 곳이라고 그랬지만, 이런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설명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내항 유포도 탈구도를 비롯한 이게 전면적으로 개항 창조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앞으로 6년간 국비를 포함해서 약 6천억 정도 투입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의 가치 상처에서 인천이 다른 데는 있는데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해나가죠. 병무지청도 생겼고 보험병원 기공식도 가졌고 금융감독원 인천 지원도 금년에 개원을 했고 인천 가정보건도 금년에 개원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인천에 들어서게 되고 확정이 되죠. 유엔보건원센터도 유치하고 이런 등등의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인천은 또 장점이 뭐죠? 중국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 또 중국이라는 게 지금 G2라고 그러죠.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대국인데, 앞으로 203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코앞에 우리 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중국하고는 특별한 관계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차이나 프로젝트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인차이나 포럼도 출범을 시켰고, 저는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착실히 추진해 나갑니다. 이거는 정말 소중한 얘기죠. 14억 인구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부 뭐 방위명 칭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또 사업소 명칭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의 정상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년 동안은 그래서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각종 편한 사업을 풀고 그 다음에 또 인천의 가치의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데 주력을 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시민 행복이고 인천의 미래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금 무슨 뭐 도로내고 이런 거 못지않게 사실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인천이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인천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천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는 경상도로, 또 강원도는 강원대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역적인 문제가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다 지역을 사랑하고 또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만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그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천은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가? 자, 우리도 이제 긍지를 갖고
우리도 인천이 얼마나 소중한 지역이고 얼마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역인가를 인식해야만이 인천이 발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 인구가 이제 300만에 이르고 있거든요. 3,500명 부족한 300만, 올해로서 300만에 도달합니다. 엄청난 도시거든요. 미국 3억이 넘는 인구의 미국과도 3위예요, 인구가. 300만. LA하고 뉴욕하고 밖에 없습니다. 300만입니다. 시카고가 세 번째 도시인데 280만 명입니다. 일본에 가도 1억 2천만 명 된 일본에도 300만 넘는 데는 동경하고 요코하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잘못 생각해갖고, 아니 뭐 서울 옆에 있는 큰 도시? 아니죠.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가 중심이죠.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 가는 관문이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인천 주권시대를 얘기하고 인천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야만이 진정으로 인천의 가치가 재창조되고 미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인천 주권시대입니다. 이 주권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생, 우리 삶이 행복해야 되겠다 하기 위한 인천형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인천은 아시다시피 산업화근대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18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된 지역 아닙니까? 고속도로도 고속도로가 1968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파인천이 시작한 곳이에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공원, 자유공원도 인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소구식 공원이고, 요새 인천 상태전 영화 하지만 8미도 최초의 군대고, 짜장면도 인천이 최초의 풍기고, 학교, 축구, 야구도 인천에서 최초로 하고, 뭐 수도 없어요. 우편사업도 인천에서 최초로 하고, 다 인천 최초예요. 그런데 교통문제를 고속철도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전철이 생겼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인천이 필요했던 철도와 도로를 왔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냥 다 인천이 중심의 300만 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교통주권을 선언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제가 시장 때 1호 공약이고 대표 공약이 인천발 KTX입니다. 그 뜻은 왜 서울을 거쳐야만 그게 되느냐 해서 한 것이 인천발 KTX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바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서울 가는 게 가깝고도 멀어요. 어떤 데는 2시간 걸리죠. 가깝고도 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50년 전에는 고속도로 했을 때는 쌩쌩 30분이면 갔죠. 근데 지금 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이 차량 통행이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수도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시민들이 내부에서 편리하게 해야 되는 이걸 통해만 진정한 교통주권시대를 연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인천발 KTX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올해 수인선 인천 구간 지난 6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 수인선이 옛날에 있었던 수인선이 협계 꼬마열차가 없어져서 폐선됐다가 새로 큰 정상적인 철도로다가 복원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말에 수인선이 전면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인천서부터 수원까지 다 전면적으로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여기까지 수인선 개통이 되는데 이거를 경부의 고속철도와 붙이자, 그것이 저희 생각이고 드디어 이것을 2년 동안에 정말 뭐 많은 노력을 하고 한 결과 정부에서 이 계획은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비타, 이게 무슨 사업을 하면 예비타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냈습니다. 이것도 확정을 했고 예산까지 기본 계획비까지 반영을 했고, 그래서 확정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국가정책이 된 경우 거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이제 수인선 어촌역에서부터 여기 이제 경부철도 3.5km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는 거죠. 연결하는 사업비가 약 한 3,800억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최종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시 예산 없이. 그래서 이게 비교적 그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는 2021년까지 지금 당초되어 있는데 저는 한 1년 땡기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대전까지는 1시간, 그리고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 때, 부산까지 2시간 40분 때 도달하는 KTX 시대를 2020년에는 열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것이 만약 인천 교통주권의 핵심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나, 이 내정인데, 여기 강릉에, 강릉까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열리기 때문에 강릉까지 그 고속철도가 원주부터 다 준공이 됩니다. 2018년 내년까지. 그러면 여기 고속철도가 원주까지는 원주에서 이 여주에서 판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여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월곶에서 판교, 요 구간은 정부에서 연결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인천에서 KTX를 타고 강릉까지 1시간 50분 때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저기 두 곳, 그러니까 월곶에서 판교, 그 다음에 여주에서 원주 두 개의 공사가 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주요 도시를 1시간 또는 2시간 때 모두 도달하는 그런 새로운 철도 시대를 연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관심 있는 게 GTX죠. GTX는 시속 180km 달리는 지하 대신 지하 고속철도입니다.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부 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제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내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송도에서 서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왜 다 송도냐,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KTX는 지금 송도 국제도시가 아니고, 수인선 송도 역부,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송도 신도시 출발해서 서울까지 20분대 도달하는 이런, GTX 시대가고, 이건 2023년도 개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부고속도로도 처음에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지금 시속 44km밖에 안 돼요. 평균. 이 고속도로가 이제 44km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 쪽이고 여기가 순천이고 이게 인천 기점입니다. 인천 안쪽. 이렇게 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게 뭐냐면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내년 3월에 개통을 합니다. 이 제2외곽 순환도로가 여기 청라입니다. 청라를 거쳐서 김포로 가는 제2외곽 순환도로입니다. 내년 3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길은 여기를 통해서 여기 지금 청라해갖고 바로 경인고속도로를 타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는 전부 지하화 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하화하고 지상은 이제 일반 도로가 됐고요. 그래서 요 구간, 여기 이제 서울천에서부터 남구, 서구, 남구, 중구에 이르는 이 구간은 일반 도로화 돼서 시민 편의 공간으로 되고 이 필요한 도로 기능 중 일부는 지하화 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서가 가로막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인천이 탄생되는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라는 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인 도로 기능 중에서 지금 서울로 가는 거는 뭐 제1, 2, 3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부적인 도로는 도시철도 2호선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도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 계양에서부터 잠수 소창까지의 내륙 지하도로를 지금 민간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지금 외곽 순환도로의 하단부를 활용한 지하도로가
6월부터 서창까지 이게 연결이 안 돼갖고 지금 많이 불편하죠. 이것은 지금 육상의 노면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남북 간의 축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2외곽순환도로 내년 3월에 개통이 되고요. 요 이제 시흥 안산 이쪽으로 되는 거는 지금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8년도 착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천 자체 편의를 위해서 정부 뭐 어디 서울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대순환선이 필요하다. 인천 자체 철도 대순환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을 해서 올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 지금 이 남동부 이런부터 해서 송도를 거쳐서 동인천으로 해서 저기 서구 계양으로 해서 다시 남동으로는 이런 대순환선 이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18년도에 예타를 거쳐서 앞으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 지금 그 청라지역이 불편한 것은 이 도시철도 7호선 연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예타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설계, 기본계획과 설계를 거쳐서 2020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개통되도록 정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지역에 도시철도 1호선을 검단 지역까지 확충하는 문제, 역시 기본계획 시청을 내년도에 하게 되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원시티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도하이시를 거쳐서 이 구간 트램이면 뭐냐면 노면 철도입니다. 지하 철도가 아니라 노면 철도. 이건 사업비가 적게는 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하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도로를 지하로 만들기 때문에 이 트램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문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천의 내부 교통망이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창에서 계양까지 도로, 그 다음에 공항, 고속도 공항도로, 공항도로죠. 영종도가는 영종대교섭도 도로, 그 다음에 이곳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을 다 연결을 시켜서 큰 순환망이 이루어지고 이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창 장수 또 문학IC에서 도하IC까지는 지하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도망이 원활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교통주권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발표를 했고요. 2탄, 아마 이번 달에 될 때 민생주권. 여기는 개념만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걸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민들의 복지, 문화, 그 다음에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는 정책, 그것이 민생주권이고, 여기 핵심적인 인천형 복지 모델을 만들 겁니다. 복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은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전부 준비를 해서 아마 이번 달 말경에 민생주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양주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168개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할 뿐 개발하고 또 환경적으로 보존하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해양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주권은 아까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해서 우리 인천은 GCF, 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한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 녹지축부터 송도까지의 우리 녹지축을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시정의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추진 사항하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리즈로 이 교통주권을 위해서 민생주권, 해양주권, 교통주권, 해양주권, 환경주권 이렇게 해나가지만은 그게 사실 뭐 다는 아니까요. 여기 문화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특히 정말 늘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제가 상당히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